안녕하세요. 저희는 백제초등학교 4학년 조채은, 이소희, 이지윤, 김효욱입니다. 평행에 대해 알아볼까요? 개념 3.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볼까요?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. 평행선 사이의 선분 중에서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. 평행선 사이의 선분 중에서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고 그 선분의 길이는 모두 같아요.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의 수선을 걷고 수선의 길이를 잽니다. 김영우, 평행사변형을 알아볼까요?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.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함으로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평행사변형의 성질, 성질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성질이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성질상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. 지금까지 평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